안녕하세요, 랩차라군. 오늘도 알집을 꺼내는 영상인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5월 8일 날 알집을 부른 아사핀인데 잘 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얘는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5월 15일이에요 메탈릭 핑크고 얘는 나왔어요. 자연부화돼서 나왔는데 얘가 지금 안 나왔어요. 얘는 지금 5월 8일 더 빠르죠, 쟤보다 날짜가. 보통 일주일이 더 빠른데 얘가 먼저 나오고 메탈릭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사핑이 안 나와서 알집을 몇시 동안 계속 관찰을 하긴 했는데 알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번 일은 아니긴 한데 기다리고 있었던 아사핑이 안 나와서 알집은 보이시죠? 알집은 잘 있어요. 잘 있는데 아마 우정란일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빼봐야 될 것 같아요. 핑크톤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자연부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다른 개체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 핑크톤 같은 경우는 자연부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좋아서 얼마에서는 자연부화시키려고 놔뒀는데 너무 오랜 시간 지금 오늘이 7월 6일이에요 거의 두 달 다 돼가고 있죠. 두 달 다 돼가 60일 넘었는데 55일 부화할 때가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집도 잘 만들어졌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가끔 알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미가 문제가 있어서 어미가 알집을 안 뜯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아직도 애들이 이런 역시나 우정란 우정란이 있긴 있었는데 부정란이네요. 역시나 애들이 부정란이에요. 날짜가 시간이 지나도 애들이 부화를 못한 이유는 부정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죠. 결과는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화가 안 된 거 어쩔 수 없죠. 뭐 아사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항상 그래요. 기다리고 원하고 하는 개체들은 제대로 안 되고 알집 먹고 버리고 네 그리고 개체가 많은 개체들은 계속 알집 물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보시죠. 지금 메탈릭 핑크톤 분리할 건데 지금 보시면 뉴스펀지 중짜예요. 중짜 적셔서 습도를 높여놨더니 지금 바닥재도 좀 적셨어요. 적셨더니 애들이 유체가 됐는데 쉽게 유체가 됐어요. 지금 알집은 여기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 중요한 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뉴스펀지 네 적셔있는 습도가 높은 쪽으로 애들이 움직여 있네요. 이만큼 핑크토들은 습도가 중요하다는 거 얘네들이 보여주죠? 제가 말하는 것보단 얘네들이 스스로가 여기 잔뜩 몰려있는 거 보면 습도가 높은 쪽으로 찾아가지고 올라갔어요. 바닥도 살짝 젖어있긴 한데 공기 떠있어서 이쪽은 말라있네. 이쪽 적셨는데 적시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탈피했어요. 애들 거의 막바지 돼가지고 습도를 살짝 올렸는데 그래서 오늘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미를 분리해야 되고 이게 엄청 튼튼하게 돼 있어요. 우선 다른 걸 빼놔야겠네. 어머니 먼저 분리할 거고요. 애들이 와우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얘는 왜 이렇게 알집을 아이 또 잡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